오늘은 제가 여기 우선 본문을 보시면요. 20절에서부터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 본문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 줄수 있어요. 이제 이첫 단락에 대한 것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자기 두 아들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는 부분이 20절부터 23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으로 으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질문하였던 것과 내용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4절을 앞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아멘. 여기서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는 이 말씀하고, 이제 오늘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니까 내 아들을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거하고, 천국에서 누가 큰게 아니냐, 이게 이제 연관성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재에 대한 비유의 말씀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골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부르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따라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헤치느니라. 따라나는 것은 그가 싹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런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자,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싹꾼과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싹꾼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치고 오히려 그 양떼를 잡아먹고 해치고 이런 짓을 해. 싹꾼, 12절에 싹꾼은 목자가 아니야. 양떼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 하는 것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떼를 물고 가 해치느니라. 그러면서 양떼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세상 집권자, 그 20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상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
것이 유형론적으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있는 것이 바로 그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과 세상 집권자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거와 이렇게 그 유비적으로 유형론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누가 큰 자인가라는 거하고 방금 전에 읽은 선한 목자에 대한 내용을 내용적으로 다시 이렇게 엮어놓은 거죠. 왜 그랬느냐면 세베드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들을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왕국을 이루시거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세상의 천국에서의 큰 자에 대한 논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참되게 그 자리에 앉을 자가 누구냐 이거 하나님께서 그 이 좌우편에 앉을 자가 누구냐 그 좌우편에 앉을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세상 집권자들과 같이 이렇게 통치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려 준비하니라 라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처음에 마태도 그렇고 마가 특히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예수님은 그 간접적으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합니다. 소위 이것을 셀프스토 오펜바룽이라고 해요. 자기를 간접적으로 계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얘기를 오늘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대성물을 내어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의 시작은 발단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그 왕나라의 그 천국에 이르는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이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증언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는 간접적으로 그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언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이 말씀 속에서 늘 항상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말씀과 그리고 행위 그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성서 이해 방법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적 성경 이해에서 속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항상 이 머리에 염두에 두고 싶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법, 이 화법이 뭐냐면 역설이죠. 이 본문에서 특히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지 본문 자체만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역설적 표현을 내가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역설이라는 것이 뭐냐? 앞으로 가는 것은 뒤로 가는 것이다. 동으로 가는 것은 서로 가는 것이다. 이게 역설이죠. 이따 조금 이따 말해요. 이 역설적 표현을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역설적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 왜 예수님이 그 역설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복음은 뭡니까? 3단논법이죠.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논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논법이 뭐냐면 파라독스고 그 다음에 디알렉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독스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직접 나오죠. 누구든지 머리가 되고자 하면 꼬리가 되거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하는 자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자꾸 말씀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또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 역설적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머리가 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아들들처럼 집권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런 문에서 이것이 다시 한번 이제 전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도되어지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파라독스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파라독스 두 개의 서로 다른 명제가 동시에 진리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파라독스라고 했잖아요. 그 파라독스 방법으로 이제 파라독스를 어떻게 종합을 하느냐 이것을 이제 이 성경에서 디알렉틱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이 파라독스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쉽게 우리들에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참된 그 종의 모습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분이 뭡니까? 교회 많은 직분이 이 집사라는 거죠.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가 이게 교회의 그 성도들의 등급이 아니야. 신앙적 등급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전부 디아코니아야 돼요. 이 디아코니아가 뭡니까? 종이란 뜻이에요. 종. 섬긴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왜 교인들을 디아코니아 집사라고 불렀느냐? 근데 집사라고 여기를 받으면서도 이 집사 신분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사 안수 집사 할 때만 아니라 서리 집사를 임명하실 때도 여러분은 이 집사라는 의미를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 집사라는 의미가 뭐냐? 집사가 뭐냐? 섬기는 자가 집사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는 교회 목회자로서부터 장로 모든 사람들이 다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죠. 이 디아코니아. 예수님은 디아코니아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집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 공동체 그 이 계급적인 그 이 교회가 저쪽 라틴 쪽으로 되어가지고 헬라화 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이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집사의 신분이 마치 교회 안에 신급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보면은 그 이 교인 등록 중에 거기 난에 신급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집사는 신급이 아니에요. 장로도 신급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장로는 뭐 항종직이라고 얘기해놓고 뭐 이런 거는 다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지도자들이. 성경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집사인데. 예수님이 섬기러 온 자인데.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장로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본문에서 교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은 목사, 장로, 뭐 서리집사 할 것 없이 모두가 교인들은 디아코니아다, 집사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네. 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명하소서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죠. 여기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기 주의 나라라고 있지만 이 수는 예수님은 가르쳐 당신의 나라라는 뜻이죠. 주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요거를 정확하게 이 라틴어 보면은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셔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니까 자기 두 아들이 그 좌우편에 앉아서 세상의 집권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려고 할 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이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등극하시는 그 왕을 세상의 왕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러니까 아 우리는 예수님의 우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람이라 알았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 이 세상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지 않았죠.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는 만들려고 우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걸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지금 내가 건설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지는 것을 모르고 네 너희들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너희들을 앉혀주기를 바라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전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하고 그 세베대의 아들들하고 예수님하고 생각한 그 언어 개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생각한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세상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국의 좌우편을 앉게 해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긴 왕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있잖아요. 왕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는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우러 나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 내가 유대인 왕이다. 그러나 내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내가 지금 천군 천사를 데려다가 얘네들 뭐 한꺼번에 이렇게 딱 할 수 없어서 이 권능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을 극복하는 나라죠. 이 세상을 극복하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나라야. 마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는 어떤 그런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 나라의 내 좌우편에 앉는 것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듯이 그들을 얻을 것이야. 왜? 내가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어느 누가 무엇을 앉혀있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베드의 아들들이 앉기로 원하는 자리는 다름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생물로 내어주는 자리.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자리. 그것이지 세상의 이방 집권자들과 같이 임으로 자기를 주관하고 고관들처럼 그들이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다. 요 점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이제 늘 항상 성경을 읽거나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도 그 노 개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느 건가? 이 지상왕국을 형성하려고 하신 건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우토피아라는 이 세상에 없는 우토피아적을 네.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이 사이비 교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 말씀은 세상 나라의 집권자들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단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자,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는 왕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없이고 왕의 정권을 위임자거든 대리, 총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 왕은 없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한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말하죠. 사무엘에게 좋다. 너희들 그 사무엘에게 처음에 사무엘이 왕 세워달라고 때 거절하니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저놈들이 내가 왕인 것을 거부하고 세상에 왕을 세우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주라.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 왕을 세울 것 같으면 그들이 너희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들의 권세를 부려서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을 억압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이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여기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이 사무엘이 왕의 요구가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떤 일들을 당할 것이라고 이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요구할 때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아들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의 아들들과 병거와 전쟁 나올 때 징병할 것이고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부장으로 삼아 자기 밭을 왕의 밭, 그 다음에 왕의 밭을 추수할 때 노역으로 쓸 것이며 병기와 병거의 장비로 만들 것이며 너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들고 요리하는 거, 떡 굽는 거 자로 만들 것이고 또 너희들의 밭과 포도원을 제일 좋은 곳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둬다 자기 관리와 신하들을 줄 것이며 자, 읽어보세요. 이렇게 할 것이다고 미리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세워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런 다음에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어진다면, 그다음부터는 너희들이 내게 기도를 해도 내가 니네들 왕이 아니니까 니 기도 안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집권자들로 인해 세상의 통치자들로 인해서 억압을 당한 거는 인간들이 자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왕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운 왕은 섬기는 왕이지 이런 인간들이 세운 왕은 이 폭군이라는 거예요. 폭군.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점에서 백성들이 세상의 집권자 왕들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취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왕을 세워놓고부터 사울 왕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왕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게 인류 역사의 뿌리.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성경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지네들이 좋다고 해서 뽑은 왕은 항상 그들이 자기다 자신들이 뽑은 왕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뭐예요?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나 본래부터 이스라엘 왕은 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정성에 보면 여러분 소위 야훼 쾨니구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은 왕이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삽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들은 그 권한을 어디서부터 받았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받았어요. 이 세상의 권세의 마귀들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대륙을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리면 이 모든 권세, 이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선거 때 보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속을 찾아가요. 귀신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면 이 무당들이 대목돼요. 선거 때는 무당들의 대목에. 다 무당들에게 쫓아가요. 심지어 교회도 쫓아오잖아요. 이게 다 뭐냐? 세상 공중권세 잡으려.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는 너희들도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집권자는 거의 대부분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 집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그 본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죠. 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폭정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사탄 마귀 때부터 시작이야. 사탄 마귀가 너도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유혹으로 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선악관을 따먹느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집권자, 통치자가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앗때 가서 무슨 선이 뭐고 악이 뭐냐라는 것을 철학자라고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는 게. 그 이후, 네.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인간들은 임으로 그 사탄, 그 고관들이 되어가지고 사탄들의 노예가 되어져 그들이 통치하는 것에 인간들의 그 사탄 마귀 앞잡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통치되어는 것에 그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해. 여기서 카타큐리우신 혹은 카테시아 주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집권자들이 백성을 마치 노예처럼 억압적으로 자기 멋대로 부리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뜻이다. 요 두 단어가. 그러니까 뭐냐면 요 말씀 있죠. 임으로 주관하고 여기 요 말씀이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권세를 부리라는 요 헬라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지상 집권자들이 노예처럼 억압적으로 자기 멋대로 백성들을 부리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행사한다는 뜻이 이 두 단어의 의미예요. 카타큐리우스, 그 다음에 카테우시아 주신. 이 단어가 이게 참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독재자지요. 인간들이 세운 그 왕, 또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왕들, 세상의 집권자가 되고자 하는 왕, 그들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 좌편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 그게 뭔지 아느냐?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답변한 거예요. 너 이런 자가 되려고 지금 나한테 요구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예. 이거는 유명한 데오도스 잔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이 예, 책을 읽어보면 이 카타카우스 이 단어, 이 예, 히브리어 단어 여기에 이 단어하고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인간들을 그렇게 억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이 자리에 세워달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니 이렇지만 세상 관세 잡은 자들은 다 그런데 너희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그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디아코니아가 되고 여기 너희 중에 으뜸이 된 자, 으뜸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메가스야. 메가톤 아시죠? 큰 권세를 가진 것을 메가스. 그렇게 되지 말고 게네스타에 되지 말고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혹은 종이라고 했죠. 섬기는 종이 되어야 돼. 여기는 종이라고 번역했지만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메가스가 되기를 원해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너희들은 내 제자라면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된다. 왜? 나부터 이 세상에 뭐 하러 왔는지 알아? 섬기러 왔어. 이게 거꾸로 얘기인 거예요. 이런 역설적 표현은 예수님의 언설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수사법입니다. 역설의 논리를 기호로 표시하면 뭐냐면 플러스 A는 마이너스 A다예요. 자, 반대되는 것.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이다. 죽는 것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자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게 다 역설이에요. 동으로 가는 것이 서로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의 걸 대보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유명한 황금률이죠. 이 황금률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역설로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최초 인간 아담 이후로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틴어 역설에 상응하는 헬라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도 에게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즉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란 뜻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총체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설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 그리고 칼바르트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도를 주장하였다. 네. 자, 인문학이라든지 혹은 철학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도를 부인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토탈 컬럽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타락했다. 천하에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성선을 종하는 공자지만 성악설을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도 그래. 창세기 8장은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떨어져 놨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야, 쉽게 얘기하면 청개구리처럼 얘기해야 듣는다. 이게 이 뒤에 나오지만 청개구리를 어떻게 했어요? 산에 가지 말하고는 물로 갔고 물로 가지 말하면 산에 갔고 그렇죠. 그래서 이 청개구리를 되돌리기 위해서 엄마가 뭐랩니까? 자기를 죽은 다음에 나를 어디다가 묻지 마라 그랬더니 그때 가서 회개하고 자기 엄마 부대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깨골깨골 울게 되었다는 그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도, 등을 돌리고 완전히 돌려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죽는 것이 사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것이 머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대접을 하는 게 덤대접을 받는 거고 이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왜?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에게서부터 전도되어졌고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의 정황과 개요 간단한. 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 두 아들을 위하여 인사 청탁을 한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신다. 즉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묻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답변한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행자에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거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그것을 얻을 것이니라 답변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천명하신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것이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언하신다. 네. 자, 여러분, 이 역설의 논리라는 것은 제가 쓴 현실적 경험 신학에 제 1장의 성서의 사유 체계와 성서 해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설 여기에 그 제가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그다음에 디알렉틱 역 그다음에 여기 파라독스. 그다음에 그 이 양비 동양의 양비 판론 뭐 이런 거 그 공자 이런 그 인식론 혹은 수사학 이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3단 논법은 뭐고 또 양비 판론은 뭐고 그 제가 쓴 이 책에 보시면 여기에 1장에 그 성서에 나타나는 그 수사법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수사법에는요 3단 논리, 역설의 논리, 변증법, 그 다음에 수리 논리, 그 다음에 다원 논법, 공자의 사유체계, 그 다음에 더 옆에서 이제 현대 후기 다원론적 성서 해석. 그래서 모두 한 7가지 성서 해석 방법, 그 논리, 이게 수사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율배반, 8가지죠. 예.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이 수리 논리는 너희는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할 때 아니어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셨죠?
이게 옳은 건데 옳다 얘기하냐고 글렀다 그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걸 틀리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논리가 있습니다. 예. 이런 논리대로 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역설이에요. 그 역설들을 얘기하려는데 이 역설대로 사람들은 그래서 거꾸로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들에게 다 저기 뭐 경배를 받으려고 하죠. 근데 참된 신은 누구냐? 이 칼바르트 얘기한 거예요. 참된 신은 자기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게 참된 신이다 이게. 그러면 다른 신에게서 다른 신론에서 인간을 위해서 죽는 신이 어디 있어요? 다 인간의 신원에게다 제물로 바쳐졌죠. 아 심지어 심청이도 용왕 신한테 바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바벨론 신학에 모두가 어린아이를 잡아 죽였잖아요. 신에게 바쳤잖아요. 근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해서 죽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이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의 역설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왜 이 세상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제 이 가지고 설교를 하시려면 요 문제를 한번 질문하세요. 세베대의 아들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인사청탁을 해 그 세베대 엄마만 아니 그죠 그 두 아들의 엄마만 그런 청탁을 할까? 나는 안 할까? 내 아들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나는 가서 안 할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을까? 거꾸로죠. 아, 교회에서 제가 이지만 이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심리적 신념으로 생각해가지고 교인들에게 한장 많이 불린 게 뭐냐? 할 수 있다 하신 주예요. 아시겠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줄 그 찬성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할 수 있다고 강조해서 그걸 가르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을 하나의 뭐로 생각하느냐? 인간의 의지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냐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들이 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뭐 암이 들어오고도 어떤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허상인 거예요. 허상.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허상을 가르쳤어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야 꼭 역설적으로 그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역설이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얘기할 때 이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그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거꾸로 할 수 없다예요. 우리가 이런 간단한 논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사탄의 노예가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왜 역설로 말씀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패가 뭡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영어로 in me라고 썼죠. 이것은 뭐냐면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 그런 왕은 세상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섬기는 왕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 집사들이 있죠. 이거 가르치시죠. 아까 참된 목회자가 어떤 겁니까? 교인을 섬기는 게 참된 목회자죠. 누가 선한 목자예요? 양떼를 위해서 죽는 자가 양떼를 섬긴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대부분 뭐예요? 큰 교회 가서 대우받는 목사. 그래서 교회 안에도 큰 목사, 작은 목사. 뭐 스님도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있듯이. 이런 것이 다. 이게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부족한 종이로소이다. 이게 참된 목회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권력에 대한 욕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결정한 후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이후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자기 아들들을 위한 인사청탁을 한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카티소신 곧 앉히겠다고 말하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명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번역을 명하소서라 했잖아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이페 그렇게 말하십시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임파라티브 아우리스트예요. 그렇게 말하셔 이런 뜻. 레고에 대한 임파라티브. 이게 아니 청탁해로 온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이 카타시스는 그 자리에 앉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냐면 에이페 말했다 말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당신 우리 아들을 내 앞에서 좌우편에 세우시겠다고 말하시오. 아,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요구인가요? 이 성경 원서를 읽어보면 이 헬라어로 에이페 이건 명령이에요. 아우리스도 명령이에요. 그렇게 말하시오. 그러나 조금 지나친 표현일 뿐 이러한 요구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일까? 아닐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이러한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잠재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권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구일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죠. 니체가 쓴 책, 권력에 대한 욕구, 의지, 예. Der Wille zur Macht. 인간은 모두가 다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다, 유치원 다니는 애부터 다 권력을 갖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권력에 대한 욕구가 어디 생겼느냐? 태초 인간, 아담부터 창조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하신 거죠. 예.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사탄 먹이의 노예가 됐죠. 인간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욕구는 있지만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 성경에 있잖아요. 천하에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들이 다 이런 거예요. 저부터라도 다 여기. 그래서 이곳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곳에서 벗어나는 게 언제 벗어난 줄 아십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겨우 벗어나요. 그때는 겸손해지지요. 항상 그래서 사도바울 내가 매일같이 죽노라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 데리고 온 천하 올라가지만 야 예수야 너도 내 밑에 굴복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줄게. 사탄 마귀가 아담을 그때 너 내 말 듣고 저거 선악을 따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더라. 너희들이 그게 죽는 것을 구하는 거야. 겸손한다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남의 등 위에 올려서 행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거야. 너는 알지 못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어? 그런데 이 잔이라는 게 십자가의 잔이죠. 그런데 이 후대의 사본에는 이것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요거예요. 세례가 뭐야?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물속에. 세베대의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이 세상의 집권자나 고관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혀 다르게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여기서 제가 양보적으로 한번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잘못 오해했던 거죠?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3장, 16장, 누가복음 이렇게.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곡해를 한 거죠.
이 말씀은 인자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역사 속에서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세상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어느 쪽에 우리 제자들이 앉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라고 하는 제자들도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의 묵시적 혹은 종말론적 증언을 역사적으로 이해해서 이 땅에 신천지가 될 것이라고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신천지가 된 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종말론적인 건데 이 종말론적인 것을 이 역사 내적으로 생각해서 이 땅에 무슨 신천지를 형성하겠다고 떠들고 앉아 있어요. 대부분의 사이비 교단들은 성경의 묵시적인 증언을 현실적으로 이해하여 소종파, 소위 해서 섹태를 형성하고 그들의 교주를 뭐에 신격화하죠.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묵시적인 의미를 이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를 역사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적으로 이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했던 것이 공산주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묵시적인 것하고 현실적인 것과 어떤 것인가를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들도 제자들도 모두가 다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나도 한자리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걸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한 이것이 문제예요. 맹신에서 비롯된 신앙적 만요. 맹신에서 비롯된 신앙적 만요.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나이다라고 답변한다. 우선 듣기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러한 대답이 아주 굳건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사실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답을 예수님조차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보 문장으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대답하신다.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들의 어머니 요구가 전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즉각 인식할 수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과 유사한 분으로 이해하였다. 즉 그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백성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듯이 예수님을 세상의 집권자나 고관들과 같은 존재로 이해하였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뭐냐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생각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왜 목회자가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설해 주는 작업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죠. 그렇지 않으면 평신도들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요. 자기 좋을 대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으로 뭘 하고 있는데 결국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사의 역할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를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바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 바로 풀어주는 게 뭡니까? 이게 해석학이고 이게 설교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때 그 말씀으로 선지자부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 이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설교의 역할이에요. 설교가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교인들을 갖다가 위로하는 그냥 어떤 심리적인 그런 카운셀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겨러 왔다. 교회는 섬기는 단체에다가 돼. 그래서 독일에는
디아코니세스 베르크라는 게 있어요. 섬기는 단체가 있어요. 이거 기독교 기관에서 단체인데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뭐 이 저기 막 이민자 돕는 일,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일 이런 것들을 다 그 디아코니세스 베르크에서 했었어요. 지금도 그게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사회사업이고 다 그게. 이것의 원천은 누구냐? 이거는 구세군에서 시작했어요, 영국에. 이런 것이 뭐냐면 이 구세군의 출발이 뭡니까? 섬기는 디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디너, 섬기는 자가 되어 디아코니아가 되겠다는 게 이게 구세군의 출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즉 너희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이방 집권자나 저 고관들과 같이 백성을 지배 통치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게 또 교회 공동체예요. 로마 교황으로부터 총회장 선거로부터 노회장 선거로부터 정치적인 게 아주 정치가 제일 판을 치는 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랬잖아요. 완전히 토탈 전도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건 다 형식적이야. 이 세상의 사실들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의 신앙은 세베드의 아들과 그들의 어머니처럼 자기 욕심의 그릇된 욕구의 욕심을 신념화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미국의 모 목사의 교회 성장 이론을 한국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마치 심리적 신념화 혹은 심리적 자기 확신인 것처럼 가르쳐서 잠시 교우들의 숫자를 늘린 교회가 있다. 저 강남의 모 교회가 그랬지요. 이게 이걸 전부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는 심리적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의 깊은 신앙에 따진 사람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아까 세베드의 아들들처럼 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신앙은 그리스도교의 참 신앙이 아니다. 그러한 자기 욕구를 심려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심성을 종교화한 것이 바로 종교적 심리적 종교이다. 그래서 이 심리적 종교를 최초로 부호각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프리드리히 슈라이너 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칼바르트가 이 슈라이너 마하를 싫어했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까 있지만 교회 젊은 목사들이 이 교회에 가서 얄팍한 심리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데올로기와 종교를 결합해서 종교사회주의를 만든 것이 독일 히틀러 잘못된 히틀러 시대의 독재자의 교회가 지배했던 독일 교회. 이렇듯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 이거는 모두 사이비 신앙이다. 사이비가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 내용이 다른 게 사이비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사이비 종교가 뭐 무슨 이 저기 신천지나 그런 데만 사이비가 아니라 기성교회도 사이비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기독교인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심리적인 것이나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그 감정적으로 뭐 하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거기 속에 예수도 없고 부활도 없고 죽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비 신앙을 자극하여 교인의 수나 확장하고자 꾀하는 목회자들도 사이비 목회자들이다. 그들은 근거 없는 얄팍한 심리적 위로로 교우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결코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였더라도 어느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느 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 이거는 다 사이비 신앙이다. 섬기는 자, 집사가 되어야 된다. 제가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처럼
왜 역설로 얘기했냐? 청객 우리에게는 역설로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네가 높아지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율배반적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라고 그럴 때는 아 사람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은 열아버려 저기 막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것을 당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할 수 있다 하신지 뭐 하면서 인간들에게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강조를 해요. 회개라는 거 역설과 회개는 서로 상관합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서 거꾸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다 섬김을 받으려는데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거기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적인 다른 가치, 이 세상과 전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처럼 바보가 어딨냐. 전적으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왜? 예수님 하나님은 세우신 왕 예수는 온 인류를 섬기는 그런 자예요. 아까 유대. 그래서 예수님만 도우셨습니까? 이것도 아셔야죠. 성령님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이 성령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혜사라고 하죠. 파라크레토스. 이 파라크레토스가 뭐예요? 섬기는 자, 도와주는 자예요. 옆에서 헬퍼. 헬퍼가 뭐예요? 도와주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영어로 이 파라크레토스를 헬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다른 보혜사로 온 그 성령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헬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을 돕는 헬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응? 세베다의 어머니처럼 지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게 그 그리스도인입니까? 응? 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상응하게 섬기는 왕, 그리스도이신 다른 그리스도가 보내신 다른 보혜사 성령도 역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교태에서 자기 백성을 섬기는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이러한 성령의 도움 곧 섬기는 왕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따라서 그의 백성인 우리도 백성인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우리는 모두가 집사가 됩시다. 목사부터 집사, 장로도 집사가 되고 다 뭐가 돼야 돼? 디아코노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